자, 그럼 여러분들 다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저 여러분들의 아마 저 속에 정말 간절한 그 바람이 어제 현실로 나타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모부는 개성공단 창립 기념일을 8월 14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하나 여담이고 아마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그 개성공단 뭐 이제 첫사부터 이제 10년, 저 10년 이제 좀 지났습니다. 6월 30일이 10년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거를 개성공단을 생각하게 됐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개성공단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 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에 아마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스타트를 잘 끊으면 그 사이에 좀 있었던 문제점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또 같이 다 논해서 해결을 하고 해서 우리 정말 개성공단이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개성공단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싶은 마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감정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저께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부분적으로 오해했었던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잘 가고 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개성공단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개성공단이 여태까지는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룰에 의해서 기업 활동을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제대로 룰을 찾고 원칙을 지켜서 세계적인 기업공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남북관계의 평화의 작은 공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북 간의 기본 합의는 우선 개성공단이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의 원칙을 세워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합의 안에서 우리 개성공단이 제대로 투자 기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시 기계 설비 유지 보수에 관해서 빨리 들어가서 보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나 북한 당국은 허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를 하면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가동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동이 되더라고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지금 부식돼 가고 있는 고철로 변해가는 그런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피해 기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 남북 당국자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일시로가니까 뭐 이렇게 9월 초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면 그럴수록에 우리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더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설비 자체도 전혀 쓸 수 없는 고철동의를 변하고 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그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설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